정부가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필두로 집값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정부는 분양가를 직접 통제함과 동시에 투기 과열지구로 대상을 한정해서 집값 불안의 진원지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집값 안정이 될 것이다. 아니다.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문자 참여로 아침 토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주택정책연구실장,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두 분께 좀 여쭤볼 게 어제 발표한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과 함께 저도 조금 너무 빨리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좀 선제적 대응이긴 하지만 시기가 네. 조금 빠르지 않았나. 지금 예, 올라 주택가의 상승 전환한 지가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네. 조금 더 보고서 판단하거나 좀 시장이 좀 자유롭게 놔둔 상태에서 해서도 늦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저도 조금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본 다음에 추석 지나고 했더라면 타이밍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김현미 장관의 이제 계속 뭐 취임 후에 네. 내세웠던 집값 잡기 사는 집 이 의지를 이제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이게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는 어떤 그 기미를 그 신호를 갖다가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네. 이것이 이제 또 확장됐을 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월 초에 그 일본 경제하고 저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때 발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김현미 장관은. 그런데 이제 당정청 회의에서 지금 너무 좀 이 상황 자체가 부동산이 이렇게 시장이 폭등할 상황은 없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갑론을박 하다가 잠깐 미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상승에 대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김현미 장관이 이제 선제적으로 뭐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선제적 대응인데 조금 빠르긴 하지만 정부의 의지를 뭐 천명했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강도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강도는 좀 제가 좀 퀘스천이 들어가는 것이 완료,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문구가 그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준비를 완료하겠다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제 노출이 네네. 많이 안 됐는데 언론에 보니까요. 저 기사들을 그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10월까지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겠다. 마치 뭐 미사일 뭐 북핵 준비하는 것처럼 네네. 그 문구를 맨 앞에 두고 거기에는 포커스를 안 맞추고 뒤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일반 시장 참여자들은 캐치가 좀 안 되셨겠지만 바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죠. 건설사나 조합원분들은 그 의미를 캐치하셨을 거예요. 아, 완료를 했다. 그 얘기 뭐냐면 시장이 알아서 자정작용이 있어서 간다라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놔둔 거죠. 네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둬야 되겠습니까? 정부도 너무 이렇게 네.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가 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예. 일단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선 공약 때부터 제시를 했고 그동안에 대책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대책의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정부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확인한 대책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것들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과 지방의 일부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재고주택이 좀 오르고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들이 조금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정부의 표명이라고 보여지고요. 내용들로만 보면 시장에서 그동안 그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시그널을 내보낸 이후에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서울의 일부 지역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전 지역에 투기가열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31개 곳, 그래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뭐 대구 수성구까지도 그러니까요.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제도를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더 강화된 거고요. 지금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재건축 단지일 수 있는데 재건축 단지가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더라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리고 사업 승인을 받으면 해당이 안 됐던 부분들인데 네네. 이제는 적용을 뵐 수 있게끔 해놨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강하게 대책을 내용들을 조금 꾸린 부분들이 있고 10월까지 제도를 다 완비하고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 세팅을 네. 완료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뭐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인데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좀 집값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두 분께 여쭤볼게요. 최근 시장, 부동산 시장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나요? 수치상으로 언론상에 나온 수치들 제가 좀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예. 뭐 보시겠지만 수치들 보시면 0.01 뭐 맨날 0.0이 네. 그래요. 그럼 단지에서 저쪽 단지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려서도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에서 호가와 거래가가 다른 것처럼 그 과연 오른 것이 확실한 것이냐에 대해서 감정원이든 KB통계든 100% 확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수조사가 일단 아니고요. 네. 상위와 맨 그 상위 그 상 그 상승폭과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의 어떤 표본들을 빼고 뭐 이런 양식의 어떤 통계 방식이 있는데 예, 예.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예전에도 많이 노출이 됐고 전문가들이 간간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 단지에서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10개가 거래돼서 된다면 어느 정도 표본성이 있지만 하나가 거래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에 대한 가중치를 정확히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10개가 적용됐을 때 1개가 적용됐을 때 가중치가 달라야겠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계를 쓰는 분들 입장에서 또 거기서 결정된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업소의 50% 이상이 물어봐서 그냥 질문지에 답변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일반시장 담합 카르텔처럼 아 다 같이 오늘 올려서 씁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올라갔다는 것이 증명은 안 됐고 이제 이게 시계열적으로 한 달이 제가 아까 한 달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네 달, 다섯 달 이어간다라면 그때 내놨어야 정상인데 차라리 정부가 이걸 내놓지 않고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랬다면 도리어 시장이 더 안정되지 않았을까. 통계를 믿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시 해야겠다. 이런 것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올라간 것이 거래량이 지금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강남이 그래요? 작년 대비. 1년 사이에 3분의 1이 안 된다는 건 좀 뭔가 다르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그 한쪽에 숨어있지만 자전거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했는데 신고를 안 한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다는 것을 조금 써놨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정부에서 부각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계약을 했다 해지한 게 지금 통계에 잡히면 그게 정상적인 통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래량을 볼 때는 확실히 올랐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언론상에서 그 수치들을 네. 누가 내는 거예요. 감정원하고 KB통계가 내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서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노출되는 네이버 포털 이런 포털에서 접근하다 보니 시장이 좀 왜곡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들 만큼 집값이 좀 들썩이고 상승했다라고 보세요? 이번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재고주택 가격의 매매 가격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재건축을 앞두고 이제 분양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그 단지들에 있어서의 그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 4천만 원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너무 네네. 높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단계에서 분양가격을 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분양된 단지들에서 보면 최근에 분양된 과천 푸르지오 서밋에서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일반 분양분의 평당가가 3,998만 원이었습니다. 예. 거의 4천만 원의 돈으로 이제 분양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 분양단지들에서 나오고 이러한 분양가의 가격에 대한 통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들을 피해서 다시 선분양이 아니고 이제 후분양으로 넘어가면서 분양가 기제에서 피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으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정부의 목표는 분양가를 통제를 해서 규제를 하면 일반 재고주택의 매매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 아파트의 매매가격의 변동률을 보더라도 뭐 주간 단위로 아파트를 뭐 통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발표하는 게 0.02%, 그리고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거에 한 두세 배 정도가 오르고 있긴 하는데, 이게 남은 기간 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1-2%가 안 되는 수치인데 매매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분양가격이 자꾸 오르는 그 현상들, 그리고 그것이 주변의 매매 가격을 다시 또 끌어올릴 거라고 하는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진단 때문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 발표된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 적용 대상이 이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되는 지역, 이 예전 이제 기준이었는데 바뀐 걸 보면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아까 뭐 시장님도 31곳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상 지역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25개구잖아요. 통째로 그러니까 다죠. 서울. 전부 다. 강남, 강북, 그리고 뭐 일단 일반 분양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할 거 없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에 요즘에 최근에 광명하고 하남이 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당. 분당 들어갔죠. 분당 부분, 그리고 지방에서는 대구의 수성구까지도 네. 투기가열 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서는 이제 뭐 주정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일단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강남 뭐 재건축 단지를 정밀 타격했다, 핀셋 조정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던데 시장에 파장을 얼마나 줄지도 관심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파장은 뭐 이미 발표하기 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예예. 예, 뭐 네.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맞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원 분들이라든지 또 뭐 지금 준비 중인 흑석동인가 동작구역 흑석 3구역인가 그분들도 분양가 아까 좀 우리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어떤 규제에서 벗어나서 후분양으로 좀 전환하려다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니까 지금 뭐 긴급 회의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그 확대를 해버린 바람에 입주자 모집 공고 이유를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그럼 이제 다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시장이요 이제 그만 좀 안정적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줬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 여파가 지금 단지에 나타나고 있고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분양가 내지 어떤 뭐 시세 가격이 한 20% 그러니까 70에서 80% 수준으로 분양 가격이 좀 하락 조정돼서 네. 분양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 바로 이어지게 되면 기존 주택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분양가가 옆에 또 주변 시세를 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기존 주택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어떤 것을 바라는 이제 정부의 모습인데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예전에 어떤 그 도표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효과는 이 재건축 단지 핀셋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서울 수도권을 보고서 던지는 어떤 정책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은 지금 이제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 강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까지 앞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크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재건축 단지가 지금 그 정부가 발표한 거에 서울시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가 381곳이라고 이야기를
인가를 하고 있고 이곳에서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이 66곳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철거와 그다음에 이제 이주를 앞두고 그렇죠. 있고 예. 모든 분양 설계 계획까지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럼 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다 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거고 내가 얼마의 추가 분담금을 내면 되는지까지 다 그렇죠. 이미 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소급 적용을 받으면 이제 분양가에 대한 계획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수립해놓은 분양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이 66곳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제 철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네. 없고요. 그 대표적인 단지가 지금 강남 둔촌 주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이주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요.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네. 분양가를 다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받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봉착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재건축 단지 중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미 철거에 들어가서 2주 단계에 있거나 이제 바로 그 직전 단계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지금 나오는 거죠. 조합에서 이제 정부가 내운 정책들을 수용을 순순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네.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합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들에 대한 논란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사실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그 뭐 반응도 여러 가지 보이겠지만 추가 분담금 폭탄 때문에 뭐 공급이 지연되면 결국 물량이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거든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화가 나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일단 분양가가 내려가면 일반 분양분의 어떤 분양가가 준다라는 것은 이제 전체 사업의 수익이 감소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해서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좀 반발되는 개인적인 심리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합에서 뭐 예전에 뭐 언론에 나오겠지만 위헌 소송에 대한 재산권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소급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불행히도 정부가 이것을 강하게 던진 이유는 법적 법리적 검토는 이미 다 거친 후에 지금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으나 위헌 소송이라는 게 할 수 있으나 제가 볼 땐 예전에 택지 소유 상한제 하나 위헌 받은 거 외에는 그동안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이 다 위헌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헌법의 22조가 23조하고 122조 쪽을 보면 네. 그 국가의 부동산은 공공복리에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하는 것은 기본인데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밑으로 가면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면서 네. 공공의 이익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은 그렇잖아요. 주거복지 안정과 네. 주택 안정 시장의 안정과 그리고 이제 투기 억제 명분이 확실하거든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개인의 지금 재산이 돼서 이제 소급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네네.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분양이 잘 되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미분양이 났을 때는 그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보도 자료에도 미래의 기대 이익이지 현재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없다. 그 논리가 좀 더 좀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논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둔촌 주공과 일부 단지들 관리처분까지 받은 분들은 좀 억울하시고 화가 나시겠지만 네. 뭐 자산 관리를 좀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좀 올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끝자리 2041님이 제발 시장 경제 맡겨두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3934님은 예. 다주택자 관리 강화가 돼야 할 듯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5090님은 상한제 자체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 소급 적용 자체도 헌법상 소급 적용은 허용치 않고 있고 사유재산권은 보호되는 것이 맞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좀 문자를 좀 보면요. 네.
9981님은 현 정부가 그냥 오기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라고 좀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또 끝자리 5068님이 투기한 것도 아니고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해서 좀 나은 환경에서 살까 했는데 왜 개인의 재산을 뺏어서 청약자에게 주어야만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든다. 아마도 이분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살고 계시고 이제 이주를 앞두고 그러신 분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그 버블 효과,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청약 시장,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청약 시장만의 그 로또 청약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가격 규제를 했을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주거 가치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거지로서의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사실 그 지역의 집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집값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그것도 오래된 낡은 주택보다 굉장히 좋은 그 품질을 가진 좋은 새 주택이 더 낮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몰리죠. 그곳에 몰리죠. 몰릴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가격 규제를 해가지고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가격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상승을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람직하죠 하는 게.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변에 맞춰서 좋은 새 주택은 더 높은 가격을 그리고 낡은 주택은 낮은 그렇죠.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그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장 기제를 그 조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인 가격 기제는 언젠가는 가격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17년부터 굉장히 공동택지에서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을 했죠. 네. 그런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세 맞춰서 오히려 올라가요. 더 다른 단지들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네네. 거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결코 지속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공공택지에서 하는 건 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공사업자가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네.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네. 민간택지에 민간의 그 재산을 가지고 공적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주의의 기본적인 거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 뭐 크게 세 가지잖아요. 이제 공급 부족을 초래해서 나중에 폭등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로또 누구는 당첨되지만 반대 상실감을 느끼는 다수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뭐 품질 저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정부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나마 발표한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전매 제한에 대해서 기간을 늘리면서 10년까지 늘렸더라고요. 네네 최대 네. 10년이죠. 네. 주변 시세에 맞춰서 뭐 차들이 있지만 예, 예. 전매 제한 기간 내 이제 전매 제한 때 그 전매 예외 사고가 있습니다. 그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개인의 거주 이직권 거주의 자유를 뭐 막는다 했는데 그걸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 생업, 질병, 취약, 결혼으로 이전하거나 뭐 상속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전할 수 있는 사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해서 몇 년 안에 단기적으로 차익을 바라는 것만 전매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것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LH 공장에서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안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구체화돼서 아예 확실히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발표 내용 중에 박아놨습니다.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LH가 우선 매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 상황을 보고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볼 땐 요번에 로또 청약의 어떤 그 문제들은 정부가 이것을 좀 더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전매 제한을 확실히 묶어두고 정부가 매입을 하고 임대주택을 활용했다는 안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이 좀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그나마 좀 제도 중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질적인 저하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는 뭐 없을 거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원가에 대한 부분들로 그렇죠.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조합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건설사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사는 네네. 단순히 도급비만 받고 공사를 할 뿐이고 그렇죠. 결국은 조합의 선택이기 때문에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증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원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자재를 쓰더라도 그 원가에 맞는 자재를 써야 그렇죠.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에 따라서 공급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원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얘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품질 저하로 갈 것이다 라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라고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 품질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가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매기간을 10년을까지도 두긴 했지만 네.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의 지원이 들어가서 가격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매 제한이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전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만 네. 이건 순수한 민간 사업이거든요. 네. 민간 사업에서 어떤 공공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공공이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공공의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공적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추라고 요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주자들의 자격을 제한두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공공주택 사이드에서는 있고요. 이건 민간주택인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결국은 들어간 사람들의 일반 분양분을 공공주택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그 원론적인 좀 문제들은 짚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이번에 그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도자를 한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네, 다운받을 수 있죠.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예.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거에서 요점을 제가 본 걸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그 대목을 또 넣어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아파트 품질 저하에 대해서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조합원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본형 건축비를 놔두고 추가 옵션 더 좋은 걸 하고 싶으면 이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품질 저하는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선택과 시공사와 조합장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비교적 최상위급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건축비, 기본건축비는 잡아두겠다고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다른 것들을 복수로 뭐 제품을 제출해서 시공사가 네. 조합원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네. 품질조합 문제는 제도상으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문도 겸임교수 김덕래 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